9번의 D. One problem with using iron is rusting. 아이러니, 러스팅 한다. 원래 이제 아이런도 반응을 하는 거니까 코로드란 표현을 써도 되거든? 코로드? 근데 아이런은 가장 대표적인 놈이니까 코로드 한 거로 우리가 그냥 러스팅 한다고 따로 표현하기도 하고. Name the two substances니까 당연히 옥시젠하고 워터 골라주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one method of preventing iron from rusting, paint. 페인트를 하는 거는 어때? 아이런 자체가 옥시전이나 워터랑 컨택을 못하게 방지하는 거지. 그래서 to prevent, contact, 두 개 다 들어가야 돼. 옥시젠 and 워터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되게 단일 문제로 많이 나왔던 문제. 아이런을 protected from rusting by coating with zinc. 바로 이름 나와야 돼 이거. 갈바나이징, 잊어버리지 마. 갈바나이징. 갈바나이징은 왜 갈바나이징이 좋아? 갈바나이징은 배리어 방법도 있지만 징크가 아이론보다 반응성이 커서요. 징크가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코로드 반응을 합니다. 인스테드 오브 아이론 대신 반응을 합니다. 요 이제 반응식이 시험에 쓰는 게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은 징크가 반응성이 크니까 제텐 2+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아이론도 어느 정도 녹이 쓸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아이론이 녹이 쓴 게 이거 이렇게. 그럼 요전자를 이제 아이론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에 아이론이 되면서 녹 쓰는 걸 최대한 방지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알루미늄 is extracted from each oxide using electrolysis. 전기분해를 한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잠깐 보면은 메탈의 반응성이 카나리 카말알탄. 요게 이제 요게 포인트야. 징크 FE 요게 요거만 잠깐 보면은 징크나 아이론은 카본보다 반응성이 작으니까 얘네들이 옥사이드가 돼 있을 때 카본이 껴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 있을 때 카본이 반응성이 작으니까 껴들어갈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반응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주면 돼. 그러니까 이 카본을 기준으로 하는 건 카본도 돼도 되고 카본 모녹사이드 돼도 상관없어. 그래서 알루미늄 리액티브일 땐 카본 모녹사이드. Why is not extracted? 옥사이드 using electrolysis. 전기 분해할 때 전기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energy cost are too great.